갑자기 찾아온 올겨울 최대 한파. 하지만 나눔의 온정은 추운 날씨를 이겨낼 만큼 뜨거웠습니다. 중구청에서 개최된 모금 행사에 각계각층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구청 앞마당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가득합니다. 장사보다도 남 돕는 것이 또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장사 접어놓고 나무 돕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김장 행사에 주부들도 선뜻 팔을 걷어붙입니다. 소외된 분들, 이제 돕고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청 야외 광장에서 열린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 자치단체와 각 기관장,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뜻을 함께합니다. 그 봉사에 대한 기부에 대한 분위기를 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틈틈이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더 좋은 따뜻한 이웃과 함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생중계로 진행된 모금 행사에는 학생들의 밴드 공연과 가수들의 다양한 문화 공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최된 자선바자회와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행사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다양한 생필품이 담겨 있는 선물 꾸러미와 겨울 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고 모인 수익금 역시 전액 지역 사회에 기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